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 황원숙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인 하마와 크기가 작은 피그미 하마입니다. 먼저 하마부터 만나볼까요? 서울동물원 제2아프리카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마는 아프리카의 하천, 호수, 늪, 전역에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밀렵과 내전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국립공원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멸종 위기 취약 단계입니다. 사회성이 강한 하마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서울동물원에는 하순이, 하식이, 금식이, 은순이, 옥자, 여름이 이렇게 총 6마리의 하마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마의 하루 일과는 휴식과 먹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물가에서 지내다가 해가 질 때쯤이면 밖으로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하마는 이렇게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합니다. 하마가 살고 있는 물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밤새 먹은 풀을 소화시키고 배설도 물속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마의 똥속에는 유기물질이 많은데요. 이 유기물질은 물고기와 수생곤충이 먹고 살아가는 영양분이 된답니다. 수컷 하마가 똥을 눌 때는요. 꼬리를 막 흔들어서 자신의 배설물을 이곳저곳으로 뿌려놓는데 수컷 하마가 이렇게 특이한 배변 행동을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바로 암컷을 유혹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제2아프리카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물을 교체해 주는데요. 물 전체를 배수하고 이끼와 모래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하마가 깨끗한 물과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사육사의 많은 노력 덕분입니다. 혹시 하마가 땀을 흘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마의 피부는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땀처럼 흐르는 붉은색의 분비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하마의 피부도 보호해 준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하마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하마들의 훈련 시간입니다. 긍정적 강화 훈련 중 타겟 인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 강화 훈련이란 어떤 자극과 반응에 따라서 그 행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칭찬과 먹이와 놀이 등의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마의 체중도 쉽게 잴 수 있는데요. 하마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체중계 위에 좋아하는 먹이를 올려주고 타겟 인지 훈련을 이용해서 하마의 움직임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체중계로 오면 체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원의 하마 중에서 수컷 하시기가 2000kg으로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긍정적 강화 훈련은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닌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사육사와도 친해지고 하마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훈련이랍니다. 자, 이제 피그미 하마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피그미 하마는 큰 하마의 아기 하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하마와는 사는 곳도, 몸집도, 성격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하마입니다. 넓은 초원의 하천이나 호수에 사는 하마하고는 달리 나무가 많은 습지에서 단독으로 생활합니다. 몸집이 작아서 꼬마 하마라고도 불리는데요. 흙탕물 속에서 뒹구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피그미 하마의 하루 일과는 낮에는 강변의 구멍 속에서 잠을 자고 밤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 피그미 하마는 2015년 영국 콜체스터 동물원에서 온 암컷 나몽입니다. 서울 동물원에서는 피그미 하마가 좋아하는 먹이를 나뭇가지나 소방호스로 만든 먹이통에 끼워주면 피그미 하마가
먹이를 찾아서 꺼내 먹습니다.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행동을 유발해내고자 먹이를 이용해서 풍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의 물리적 환경 요인의 변화를 줌으로써 동물의 행동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피그미 하마는 야생에서 약 3,0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멸종 위기동물입니다. 하마에 비해서 서식지가 비교적 좁은 범위이고요. 농작물 경작을 위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불법 밀렵 내전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하마와 피그미 하마를 더 늦기 전에 함께 지켜주세요.